인구 100만에 가까운 도시 경기도 성남.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해간다지만 오래 묵은 것들이 여전한 공간도 있습니다. 낡고 해진 인생도 귀히 여길 줄 아는 동네. 여기는 성남시 태평동입니다. 서울 판자촌을 헐며 살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찾아든 성남의 태평동은 한때 대구와 어깨를 겨룰 만큼 봉제사름이 상했었죠. 쇠락한 지금도 꽤 여러 집이 간의 봉제 공장을 운영합니다. 이곳 작업자들도 수십 년 일한 베테랑. 정연자 사장님은 태평동에 오면서 양말 만드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저 성남에 오자마자 이 됐어요. 뭐 20년 넘었죠. 우리 아들이 지금 23이니까 24년 정도. 아이고 뭐가라. 다 만들어진 양말 뭉치를 옮기는 일도 여간 힘쓰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기만 하면 별다른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됐지? 그 덕에 자식을 키웠고 형편도 나아졌답니다. 하지만 이 일만으론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도 있었죠. 오만 거 다 했어요. 부업은 몰라. 오만 거 다 했어. 인형도 꿰매보고 수도 나보고 꽃도 접어보고 그러고 살았어. 처음에 여기 왔는데 너무 고바이라서 어머 나 이런데 왜 이런 동네를 처음 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나 딱 1년만 살고 내려가야지. 그런데 1년이 넘은 거야. 2년이야, 3년, 4년, 5년 하다 보니까 어머 벌써 25년을 살았어요 그래. 누룽지 먹으려고. 살다 보니 세월이 약이더랍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동기관처럼 다정한 이웃도 사는데 한 몫을 했죠. 저의 보금자리. 여기서 결혼도 여기서 했고 여기서 터전도 잡고 여기서 우리 아이 낳고 우리 아이들 여기서 대학도 졸업하고 저를 살게 해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저를 살게 해준 곳이에요. 이곳이 이 태평동이. 태평동의 최고령 방앗간. 도심가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손님들이 줄어 단골들이 예약할 때만 기계를 돌리지만 47년을 이곳에서 일한 방앗간 주인의 내공은 녹슬지 않았답니다. 여기도 원암에다 그때는 친척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해먹었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가래떡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인연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롱불 쓰고 살았어요. 몇 년은 물은 저다가 먹고 저기 펌프 샘 그거 사다가 우리 아들 뱃속 있어서 연탄 배달하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 아들을 낳아갖고 지금 48살이에요 지금. 대학교 교수요. 구겨진 인생도 번듯하게 자리를 잡아 온 동네 자랑거리가 되는 곳. 세탁소에서는 어떨까요? 네 개네요. 이 바지만 새 거고 이건 세 개는 입던 거고요. 네. 남다른 마음씀을 이곳에서 배웠다는 세탁소 사장님. 20대에 와가지고 지금의 나이까지 왔으니까 모든 청춘을 이곳에서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정말 아이들도 많았고 화이트 칼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양복이 하루에 5벌에서 10벌 정도는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 벌도 안 들어오죠. 그만큼 이 동네 층들이 많이 손바뀜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직장 문제도 있잖아요. 요즘 직장에서 양복 안 입잖아요. 일감은 줄어도 마음 쓸 일은 늘었답니다. 내가 이거 마스크를 안 타고 와서 마스크 타러 가려고. 가지 마세요. 예.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왜가? 안 타죠, 안 타가지고. 가지 마세요. 나중에 주민등록증만 줘요. 내가 타다 줄 테니까. 일단은 마스크 있으면은 타지 마요. 오늘 가지 마요. 너무 더우니까. 나는 어저께는 타 왔거든 내가. 집으로 가세요. 안 된대. 어르신들 모두가 부모나 다름없죠. 따님이 온다며. 태워 거기서 일하거든. 내가 그럼 오늘 딸한테 태우라고 그러지.
갈까요? 택시 타고 가면 안 돼? 택시 타고 가야 돼. 택시 불러줄게. 그럼 앉아보자. 멀리 사는 부모님 생각에 시작한 일. 여기 앉아 계셔. 잡았어요, 차? 몇 번인데? 2612. 가슴이 아프죠. 그분들이 정말로 저 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젊으셨고 뛸 정도는 됐었으니까. 지금은 근데 걷는 것도 힘들어졌잖아요. 부담감도 물론 있지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거죠. 이웃과 한상에 둘러앉은 옥상 텃밭에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답니다. 재밌죠. 사람들이 와서 놀고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늦도록 놀다 하고 그러니까 좋아. 그래서 동네 이름도 태평동인가 봅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변모해가는 도시의 거리. 그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안산의 다문화 거리입니다. 다문화 특구에는 100여 개국, 약 9만 명의 외국인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이를 두고 식구라고 하죠. 이 거리를 구경하다 보면 그 말뜻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동네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 보는 것도 다 이웃 같고 인사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아요. 혹자는 글로벌 시대에 맞춘 변화라고 하겠지만 다른 곳과 달리 우리의 도시는 음식을 나눠 먹는 식구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장벽을 허물었지요. 다 자기 나라 떠나서 이쪽으로 한국 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다 말 안 해도 알아요. 눈빛 하나라도 어떤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묘하게 통해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가 그리울 때 찾는다는 곳. 어쩌면 고향이라는 정서에 유난히 공감대가 높은 우리 문화가 그들을 이 거리에서 더 따뜻하게 맞아준 건 아닐까요? 이곳은 네팔 식당. 사장님도 손님도 고향 친구처럼 아주 친근해 보이죠?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는다는 네팔의 문화가 식당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주방에선 네팔의 향기가 보글보글 풍겨 나오는데요. 맛있겠죠? 아, 맛있어요. 굿 페라. 치킨 커리 진짜 맛있어요. 치킨 커리는 네팔 정식. 먹는 방식도 집에서 하던 그대로. 어떠세요? 편안해지십니까? 거기 회사에 좀 아침 저녁 계속 한국식 음식 먹으니까 여기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한번 꼭 나와요. 이렇게 식사하고 친구들한테 만나면 고향 생각도 좀 나아져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일하면 좀 심심하고 좀 스트레스 같은 거 쌓이고 여기 와면 다시 리프레스도 같은 거. 네팔인들에겐 고향의 맛으로 삶의 활력을 찾아주는 곳이라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떤 이유로 이곳을 찾게 되는 걸까요? 알코올이 개요로.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지금. 저 지금 요리라도 다른 나라 거 먹어보자 이런 거 다니고 있거든요. 민트라면서. 오히려 좋은 거 같아요. 다른 나라 문화 쉽게 접해볼 수 있어서.